자, 드디어 제7장 부정적 구조물의 해석의 마지막 종착지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6일 안병희 해공 선세 The best or nothing. 그만하겠습니다. 자, 포탈법입니다. 자, 절제면 수평을 전시하는 거. 자, 포탈법은 이거 뭐냐? 자, 수평 하중에 의해 변곡점이 보, 기둥, 부재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푸는 방법을 포탈법이라고 합니다. 중앙부에 위치하는 또는 캔틸레버법으로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 거대한 캔틸레버 보처럼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뭐 대수할 거 없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오늘까지 뭐 해석 순서 이거 필요 없어요. 오늘 같이 제 17장 이걸 다 했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 즉 기출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